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홍만이 오는 16일 중국 원정을 앞두고 열린 출정식에서 공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 후배가 이번에 KO로 질 것 같으니 격투기 무대를 떠나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리의 기운이 가득해야 할 출정식이 뜻밖의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웃가라가 한 10초 안에 KO 시킨다고 봅니다. 홍만이 형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홍만이 형이 운동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설상가상으로 권하솔이 즉석 맞대결까지 제안하자 화가 난 최홍만은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내 체급이나 아래인 권하솔은 왜 최홍만을 도발했을까? 지난해 7월 복귀전에서 카를로스 토요타에게 1분 11초 만에 KO패. 지난해 12월엔 중국의 신예 러치안 차오에게 석연차는 기권승. 최홍만 선수 실력 아시잖아요, 다. 이미 어떻게 될지도 알고 서커스 배치 아닙니까? 격투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최홍만은 비매너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아우르꺼러를 반드시 혼내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일촉즉발의 신경전까지 불러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의 그런 까불까불한 모습을 좀 정말 혼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경기 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우르꺼러와 대결을 앞두고 후배에게 뜻밖의 일격을 당한 최홍만. 이제 실력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홍만이 오는 16일 중국 원정을 앞두고 열린 출정식에서 공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 후배가 이번에 KO로 질 것 같으니 격투기 무대를 떠나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우르꺼러를 반드시 혼내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일촉즉발의 신경전까지 불러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의 그런 까불까불한 모습을 좀 정말 혼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경기 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승리의 기운이 가득해야 할 출정식이 뜻밖의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우르꺼러가 한 10초 안에 KO 시킨다고 봅니다. 홍만이 형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홍만이 형이 운동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설상가상으로 권하솔이 즉석 맞대결까지 제안하자 화가 난 최홍만은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내 체급이나 아래인 권하솔은 왜 최홍만을 도발했을까? 지난해 7월 복귀전에서 카를로스 토요타에게 1분 11초 만에 KO패. 지난해 12월엔 중국의 신예 러치안 차오에게 석연차는 기권승. 최홍만 선수 실력 아시잖아요, 다. 이미 어떻게 될지도 알고 서커스 배치 아닙니까? 격투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최홍만은 비매너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